자, 이번 시간에는 폼 작성의 기본, 폼이라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폼이라는 것이 뭔지, 폼. 이게 뭔지부터 알아야 되겠죠. 자, 이게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되겠고, 가장 그 기본적인 내용들일 수 있는데, X를 이해하는 지름길이 된다고 할수 있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은 항상 테이블이라는 것을 만들게 되죠. 테이블. 가장 기본입니다. 이 테이블을 만들게 됩니다. 테이블에는 필드가 있고, 자, A라는 필드, B라는 필드, C, 이렇게 필드가 있고, 그 필드에 맞는 각각의 레코드 값들이 있습니다. 자, 테이블을 만들죠. 그럼 이 테이블이 가장 기본, 기초가 되는 겁니다. 데이터베이스에서 기초가 되는 거죠. 자, 얘를 통해서 우리가 폼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얘를 통해서 이 보고서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얘를 통해서 쿼리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죠? 폼이라는 것은 결국 이 테이블에 있는 데이터를 입력하기 편하게, 편집하기 편하게, 삭제하기 편하게 보여주는 그런 인터페이스 역할을 합니다. 자, 보고서는 보고용으로, 말 그대로 보고서잖아요. 보고하는 용도로 사용할 때, 인쇄하는 용도로 사용할 때 보여주기 편하도록 나타내어주는 또 일종의 인터페이스 작업 화면이라고 할수 있고, 쿼리는 사용자가 원하는 조건만 검색해서 테이블의 내용을 보여줄 때 사용하는 개체가 되는 겁니다. 각각의 개체들이죠. 그래서 테이블이라는 개체가 기본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각 개체들을 표현하는 게 액세스의 기본 원리입니다. 자, 그런 것을 알아야 우리가 뭐 필기나 실기나 대비하기가 좀 편하겠죠. 그래서 폼은 결국 보고서도 마찬가지겠고, 테이블을 담고 있는 그릇이죠. 테이블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폼에는 테이블에 있는 필드와 테이블에 있는 레코드 값들을 끌어다 사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폼이 테이블의 내용을 품고 있을 때 우리가 이것을 바운드 되었다, 바운드 폼이다라고 부릅니다. 바운드 폼. 이 개념은 중요합니다. 자, 그럼 아무것도 연결이 되어 있지 않을 때, 담고 있지 않을 때 우리가 이것을 바운드 되지 않았다라는 의미에서 언바운드 폼이라고 합니다. 언바운드 폼. 자, 그럼 바운드 폼과 언바운드 폼이라는 것의 개념을 알겠죠? 바운드. 연결이 되었다, 연결이 되지 않았다. 뭐 이런 개념 정도로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폼이라는 것을 만들 때 우리가 만들기를 눌러서 폼 디자인을 통해서 보통 이렇게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만들면 되죠. 자,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하면 페이지 머리글 바닥글이 나오고 폼 머리글 바닥글이라는 부분도 나옵니다. 얘를 좀 줄여서 한 화면에 볼수 있도록 이렇게 좀 배치를 해 보고요. 자, 이렇게 우리가 폼이라는 거 만들었을 때각 구역이라는 게 나타나게 되고요. 이 구역에 대한 또 이해도 필요하죠. 그래서 이 폼은 폼 선택기라는 부분을 더블 클릭하거나 뭐 바로가기 메뉴를 부르거나 어떻게 하든지 해가지고 보면 여기 레코드 원본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레코드 원본에 글의 내역이라는 테이블을 지정해 주면 자, 이제 글의 내역 테이블과 이폼 1은 서로 연결, 바운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폼 1은 이제 바운드 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글의 내역 테이블에는, 이렇게 글의 내역 테이블에는 이와 같은 글의처, 글의일, 제품명, 글의량, 금액이라는 필드가 있죠. 그럼 얘도 그런 그 필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기존 필드 추가라는 부분을 눌러보면, 이렇게, 여기 사용 가능한 필드라는 부분이 나오죠. 그러면 우리가 그레처를 이용하겠다라고 하면, 끌어서 이렇게 놓으면 됩니다. 그러면 본문에, 그레처 필드, 그러니까, 이 그레처, 글의 내역 테이블에 있는 그레처 필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건 좀 오묘합니다. 왜 오묘하냐면, 이 폼이 글의 내역 테이블을 품게 되니까
이폼 안에 들어온 이와 같은 컨트롤은 이것은 이제 하나의 컨트롤이죠. 이것은 자, 이게 텍스트 상자라는 컨트롤입니다. 어떻게 알수 있냐고요? 더블 클릭해 보면 텍스트 상자라는 유형임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럼 얘는 글의 내역 테이블에 컨트롤 원본이 그레처라는 그 필드 값을 가지고 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결국 우리가 정리를 해보자면 이 글의 내역 테이블을 이 폼이 레코드 원본으로 가져오니까 글의 내역 테이블에 있는 각 필드를 컨트롤 원본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치 테이블에 필드가 있고 각 레코드 값이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폼에도 테이블이 들어오니까 그 테이블에 있는 필드를 컨트롤에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요런 이제 개념만 이해를 하면 뭐별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폼을 만들게 되면 구역이 생깁니다. 폼 머리글, 페이지 머리글, 본문, 페이지 바닥글, 폼 바닥글 이렇게 생기게 되고, 자, 각각의 이제 구역 선택키라는 것도 생기게 되고, 폼 선택키라는 것도 생기게 됩니다. 그럼 폼 머리글은 뭐 하는 거냐? 각 레코드마다 동일하게 표시될 정보가 입력되는 구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페이지는 페이지라는 말이 있죠. 그 모든 페이지 상단에 동일하게 표시될 정보를 입력하고, 본문은 실제 레코드 표시하는 영역이고요. 페이지 바닥글은 페이지가 나왔으니까 모든 페이지 하단에 동일하게 나오는 구역이고요. 폼 바닥글은 그각 레코드마다 동일하게 표시될 정보가 입력되는 구역입니다. 그래서 폼 머리글과 비슷한 구역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각 구역이 어떻게 나타나고 어떻게 표현이 되는가라는 것도 한번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고요. 자, 어쨌거나 여기에서 가장 그 중요한 개념을 우리가 얘기를 하자면 그 바운드가 뭐냐, 언바운드가 뭐냐, 그리고 바운드가 되었을 때 컨트롤이 필드의 내용을 품을 수 있구나. 그런 어떤 큰 개념만 여기서는 알고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